아, 인자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. 인자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. 오늘 오세요? 예. 이게 저 뭐야? 원하시는 게 지금 이게 딱 맞는데 그러면? 이 도발 이렇게 해가지고 합천 디젤이라도 위에 있던 거. 와. 이거는 이제 위에 이제 천정에 네. 가죽으로 마감돼 있고 힐 22인치. 22인치. 이거는 이제 거의 1000만 원 이렇게 같은 디젤. 이게 아. 이렇게 1,800, 이렇게 8,000원. 야, 멋있다. 이게 저기입니까? 레인지로 보고. 디젤, 디젤. 엔진 타입이 이제 활기통. 디젤 네. 엔진 들어간 모델이고요. 아, 사고다. 말 그대로 뭐 SUV 롤스로이스 최고 모델이죠. 여기 이제 롱바디도 있긴 한데. 네, 뭐 롱바디까지는 뭐. 이게 뭐 풀업이에요 그러면? 요거는 지금 디젤 모델 중에 최고 풀업이죠. 이게 이제 좀 틀린 게 밑에 모델하고 틀린 게 핸들도 네. 가죽하고 우드와 같이 되어 있고 가죽하고 우드 위에 천정도 보시면 완전 오리지널 가죽 다. 네. 이건 여기에 오토바이 옆에 이제 여기 불 딱 들어가. 이 디젤처럼 4,470. 예, 그렇죠. 근데 아마 디젤의 메리트가 더 많죠. 그렇지, 휘발유보다는. 예, 그렇죠. 가격은 휘발유가 조금 더 비싼데. 근데 휘발유가 왜 그렇게 더 비싸면? 휘발유 5,700 차전이야. 똑같은 제거라도. 뒤에 뭐 많이 싫어집니까? 뒤에는 뭐 지금 유가 충분한 이런 SUV급 중에는 5인승에다가 제일 큰 모델이. 와, 더 맛있네. 와. 프로모션은 없죠? 없답니다, 형님. 예. 예, 부장님 없답니다. 이건 조금 뭐 회사 이야기 해가지고. 예. 공식 프로모션 아이디어라든가 좀 만들어드려야죠. 와, 이게. 뭐 예, 방금 많이 싫으실 때는 이제 시트를. 어떻게 다시. 다시. 아, 그 누르면 자동으로. 이야, 세네. 뒤가 좀 좁으려나? 이거는 텔레비입니까? TV하고 DVD 하고 예를 들어서 무선 리모컨이 있거든요. 예. 그게 TV 보면 저쪽에 DVD 보고. 이제 원하시는 거. 이거 저 여기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시원해지는 거. 아, 그건 안 돼. 그거는 이제 앞에. 아, 앞에. 중간에 팔걸이 안에 이제 냉장고 기능. 이거 의자 뒤로 이렇게 안 넘어가지죠? 넘어가지. 네. 지금, 아, 요거는 지금 다 지금 된 상태인데. 아, 좀 좁네, 뒤에는. 네. 뒤는 좀 좁네, 그죠? 지금 시트를 많이 좀 해놓으시면 되죠? 일반적인 지금 뒤로 많이 빼놓은 상태인데. 아, 지금 배터리가 지금 다 되니까. 아. 아, 자동으로 닦입니까? 요거는 이제 차라리 요거를 하나 더 사드릴게요. 뭐 어떤 거 말씀? 전동식 발판이 있어요. 아. 이게 한, 지금 요거 같으면 한 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밑에 발판 말씀. 예, 그러면 문 열면 발판 잘 나왔다가 문 닫으면 한번 자동으로 들어가고. 그게 이제 옵션인데.
이 차는 아 이건 스포츠네. 이건 그거 밑에. 아 저거. 그러니까 저게 이제 최고로 최대 모델이고. 네. 요거는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뒤에 요 라인을 약간 스포티하게 깎았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로. 어.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합니까? 요거는 지금 가격이 한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. 요거는 이제 6기통 3000cc도 이제 시발해 주는. 아, 나 이건 소원 마시기에는 뭐 가장 이건 돌리는 게 아니네. 그거 기아가 이제 버리죠. 일반 기아 스포츠 이제 스틱 형태로 있고 나머지 차들은 전부 다 이제 시동을 다 돌리는 거. 확실히 넓다. 확실히 넓네. 와, 지기네, 진짜. 진짜 참 멋지다. 와. 시트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죠? 이거는 전시차죠? 예. 전시차는 안 팝니까? 이것도 팝니다. 그죠? 예. 근데 전시차에서 별다른 혜택이 크게 없어요. 왜냐하면, 예. 있던 거 또 나가고, 새로 들어오고, 나가고, 들어오고, 이런 식으로 되니까. 외국처럼 이제 전시차 같으면 몇 달씩 딱 나눴다가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. 전시차는 이제 뭐 약간 조금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이제 조금 올려가지고. 조금 더. 옛날처럼 이제 뭐 전시차 아닌 거 이제 뭐 이야기 안 하고 막 팔면 오는데 바로 이제 보면. 신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. 자동으로. 뭐 운전석 조수. 요거는 옵션이 거의. 벤츠 S500에 들어있는 옵션 다 들어있다 보셔도 되죠. 아, 벤츠, 네, 벤츠 지금 500. 앞에 운전석 조수석에 마사지 시트부터 해가지고. 아, 이거 마사지 시트? 네, 마사지 시트 다 돼요. 오디오 앰프라든지 이런 거 걸면 마이 그대로 최고급. 아, 디스커버리처럼 딱 이렇게 운전할 때 편하겠네, 팔, 이게.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편하죠. 여기 두 개 있죠. 위에하고 밑에하고. 우와. 이 차 지금 시승 됩니까? 시승차.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? 예. 다른 차들도 프로모션 지금 없습니까? 랜드로버는. 뭐 벤츠하고는 네, 똑같네. 다른 데하고 좀 개념이 틀린 게 지금 랜드로버 연예인 할인도 없어요. 어느 브랜드도 가든지 간에 A급 연예인들 와서 자사로 일하면 홍보차 주잖아요. 아예 없어요. 지방이라고 저하고 차이가 뭡니까? 랜드로버 아직 저하고. 지방에는 이거하고 디스커버리하고 같은 그 랜드나 같은 밴드, 같은 남쪽이나 스타일. 가격은 뭐 지방에도 한 1억 가는 거 있고 비싼 건 1억 5천 가는데 거의 탈거 잘 안 타잖아. 그거는 경쟁 모델이 없어요, 레인지로버 보거나. 요 차는 이제 뭐 굳이 비교한다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카이엔. 어, 가격대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좀 하는데, 저 차는 SUV 롤스로이스라고 네. 롤스로이스를 비교하는 차는 없잖아요. 그렇지. 그렇지. 좀 내려. 예. 카이엔하고 같은 급이요. 카이엔은 뭐 스포츠가 같은 급이죠.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카이엔하고 비슷하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, 보호권은 지금 벤틀리에서 이제 한 4억 5억짜리 되는 거 SUV가 나온다고. 예, 예. 그거 나오면 이제 좀 비교 정도 되죠. 지금은 비교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렌지가
기차다. 이야. 지금 라이트를 켰다. 어, 라이트를 켰어. 요게 이제 그냥 4.4 아까 전시된 거 밑에 아. 같은 8기통 엔진인데 4400cc 디젤 엔진이거든요. 요거는 이제 차이가 저것도 4400 디젤 아닙니까? 근데 저거는 기본 저 고급형이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형. 아, 차이가 뭡니까? 위에 이제 아까 휠 사이즈가 틀리고. 아, 이거 가죽이. 예, 이건 가죽이 아니고 요거. 가죽이. 요거는 가죽으로 돼. 아, 이제 우드로 돼 있고. 우드로 돼 있고. 아.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스댕이잖아요. 예. 아까 저거는 이제 불이 이제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. 아. 아, 이쪽. 어떤. 아, 로고. 가죽이지만 가죽 사이즈 조금 틀리죠. 오토바이 이렇게. 여기 오토바이 이렇게 돼 있고. 별 차이는 없네. 차이. 별 차이는 없네요. 뭐 성능에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고급화 시킨 거죠. 근데 휠이 이제 22인치 들어가니까 그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. 좀 스타트. 이렇게 살고 싶은 위에 스타트 하시는데. 어, 배기음 소리 자체가 틀리네. 빠지겠습니까? 바로는 안 되겠는데요. 여기는 이유가 되겠네요. 쭉 찍으셔야 돼요? 예? 찍으셔야 돼요? 아, 이거 맞습니까? 예. 네.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. 예, 예, 좀 비춰주십시오. 네. 우와. 별 다 하셨어요? 잠깐만요. 스스로, 예. 미친놈 하시죠. 저 좀 나오게 좋죠. 이 차 궁금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. 뭐 차. 아, 그거 저 방송하신데. 네, 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. 글 많이 올라오는데요? 예예. 사람들 많습니다.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부가. 와, 소리 이게 배기음 나네. 나는 소리 나죠. 예. 와. 디젤 차 치고는 소음 진동이 그렇게 안 느껴지죠? 예. 예. 특히 주행할 때 실내에서는 소음 진동이 뭐 거의 휘발유 차하고 비슷하다 보시죠. 차체가 억수로 일단은 저 뭐야 확 트였네. 일단은 어. 시트에 앉으셨을 때 시트 예. 포지션이 지금 차체에 딱 저희 정중간에 딱 위치해 있거든요. 이게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. 앉아서 볼 때 전면 시야도 높지만 옆 창이나 이 백미러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죠. 전체적인 시야가 확 트여 있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지금 이 성차감이나 이런 게 조금 아마 기존에 경험하셨던 SUV하고 네. 조금 틀리실 거예요. 여기 이제 SUV 중에 이제 그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장착된, 최초로 장착된 모델인데, 여기 이제 성차감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, 이제 코너링이나 요럴 때, 네. 그럴 때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를 계속 잡아주죠. 제어를 해주니까, 이 코너 올 때 이제 쏠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이제 못 느끼죠. 차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?
요거는 지금 색상에 따라서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딱 정하시면, 왜냐면 외장 색상 정하고 실내 시트도 종류가 한 몇 대까지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조합 자체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딱 원하시는 그런 컨셉을 하려면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. 6개월이요? 5-6개월. 내처럼 이제 그냥 뭐 흰색에 조금 뭐 실내 시트나 이런 거는 조금 무난하게 이제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, 뭐 좀 빠르면 운 좋으면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4,400cc죠. 4,400cc. 4,400cc. 5,000cc 같으면, 휘발유 같으면 소리가 더 크겠네요. 이. 지금, 요건 또 지금 고엔 스타트해서 지금 정지가, 엔진 시동이 꺼졌죠. 네. 여기 갈 때시면 자동으로 스타트. 근데 소음 진동은 별 차이가 없어요, 사실은. 잘 보면. 정지 상태에서 이제 거리는 거니까 조금 조용하다 싶고, 주행할 때는 사실은 이제는 창이 억수로 넓다, 이거 뭐 지바겐 하고는 확실히 틀리다. 네. 지바겐보다 지바겐은 억수로 좁거든. 좁다 하더라고. 지바겐은 요거하고는 공간이나 같은 개념의 차, 같은 밸류의 차로 보면 좀 힘들죠. 사이 성격이나 이런 게 좀 틀리니까. 전방에 화석 탐지코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저 기름이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? 아니요. 솔림 같은 경우 지금 복합연비 기준 하시면 6kg인데 예. 이거는 복합연비 기준에서 9kg니까. 아, 9kg요? 예. 오히려 뭐 외곽도로나 뭐 장거리 가실 때 거의 12에서 한 13 정도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연비 좋고 디젤 차 이제 장점이 이제 토크가 좋으니까, 힘이 좋으니까.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차라리 디젤 모델을 보내드립니다. 이것도 저 열선이 이제 내라 제규어가 지금 엄청 뜨겁습니까? 열선이? 제규어, 예. 제규어 예, 마사지도 다 되고 통풍 시트 뭐 열선 이런 거 기본인데. 오, 마사지도 되네, 차에. 3단계로 다 되네. 오. 차에 마사지 기능이 있긴 있네, 근데. 응. 아까 저 위에 있는 차하고 이거하고 얼마가 차이 납니까? 그게 거의 정확하게 1,000만 원. 아, 1,000만 원. 1,000만 원 이제 이 핸들하고 위에 가죽하고 가죽하고 그다음에 힐 사이즈. 아, 힐 사이즈. 21인치고 아, 이거 21인치네. 네.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꺼지고. 아, 이런 내리면 됩니까? 오. 우와, 차 옷이 멋있네, 멋지네. 활기통이네, 활기통. 와. 뭐 이 차도 솔직히 보면 무난하네, 저 위에 있는 것보다는. 그죠? 1,000만 원 차이라는데. 일단 지르라고.
내일 이야기하자. 뒤에가 아무 그래 좁은 것도 아니네. 뒤에가 그래 좁은 것도 아니야. 자, 일단 우리 형님들 다시 자 방송 다시 켜겠습니다. 자, 오늘 일단 시승했는데 예, 다시 켤게요.